아니 무슨 씨 서른 가까이만 되면 다 나이로 해. 우리가 서른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. 마흔인데. 좀 천천히. 디스배틀 두 번째 코팔 대 자기 팀입니다. 처음에 매칭 과정에서 스윈스가 릴보이한테 하자고 하잖아요. 릴보이 우리 붙자 알았지? 꼭 붙자 오케이? 그거는 이제 스윙스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방송에 나갈 걸 100% 아는 사람이에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. 스윙스는 디스배틀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스윙스만 초네임드였잖아. 근데 신이랑 하면 너무 불리한 거야. 그래서 그나마 릴보이랑 해야 손해를 덜 본다. 그런 거가 계산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. 굉장히 영리한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뛰는 스윙스에 의해 스카이민혁이란 존재. 요요요 스윙. 스카이민혁의 선택은 아주 아주 훌륭하다. 1라운드로 가볼까요? 원슈타인 vs 원슈타인. 내원 가사를 좀 보면 K-POP 스타를 나갔었나봐요. 원슈타인이 K-POP 스타 광탈하고 편의점 알바 야간 수당 받다가 26 먹었다. 근데 K-POP 스타 출신 되게 많다.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울티, EK가 있거든요. K-POP 스타가 아니고 힙합 스타였다. K-POP 스타. 그리고 또 레온 가사 중에 뭐 할머니가 지생겨서 영감을 잘 얻는. 그건 칭찬 아닌가? 영감이 많다는 건 칭찬이지. 아 할머니처럼 생긴 게 칭찬이라고? 아니 온화에서? 원슈타인의 초반 도입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어?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어 엄마. 지원이 너 남 디스하는 거 잘 못하는데.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찢어 밝힐 수 있어 엄마. 보았는데 원슈타인도 이런 스타일을 해본 적 없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. 저는 레원이 이겼어야. 만약 근데 레원이 가사 못 쓰면 티가 나는 게 디스배틀은 기본적으로 라임은 딱 떨어져야 되는 거. 그렇죠. 근데 라임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어. 그냥 그 단어만 쓰고. 근데 그걸 하면서 또 라임을 거기다 맞춰야 되나. 예를 들어서 얼굴이 할머니 같아서 영감이 많은 거 뭐지? 라고 하면은 그걸 줄글로 풀었을 게 아니고 거기서 제일 임팩트가 되는 거를 라임으로 매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포인트잖아. 그러면은 넌 영감이 많아. 근데 내가 왠지를 봤더니 얼굴이 할머니 아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했어. 그래서 기억이 안 나. 할머니 삼행시 한번 보여주세요. 할 넘어가. 아이씨. 2라운드 백데디랑 칠리노미가 시작하기 전에 관중석에서 지오지방씨가 일어섭니다. 아 그때부터 싫었어. Let's go. Yeah. 그래서 개코가 지오지방씨 섰다 이러는 거야. 지오지방씨 섰다. 지오지방씨 섰다. 아니야 아니라고. 맥데디가 돈을 준비해와서 얼굴에 던지는데 용돈 줄게 호미 걱정되지 니가 또 절감. 칠리노비의 막힌 표정이 그대로 다 나와. 걱정되지 니가 또 절감. 기분 나쁠 것 같더라. 그건 기분 나쁘지. 나는 아무리 그래도 씨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. 나는 건드리고 치고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거든. 이따가 스윙스 때 얘기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따 얘기하고. 그리고 이제 칠리노미는 또 역시나 나이로 맥데리 분명이기 태기 나이 30대나 저 아니 무슨 씨 서른 가까이만 되면 다 나이로 해. 우리가 서른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. 마흔인데.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. 칠리노미가 그래서 아침에 안서지라는 분명 아침에 나 거기 안 나온 형 괜찮아 어차피 만나줄 여자 없잖아. 난 존나 잘했거든. 나는 그래서 이불에 20분씩 있다 나와. 하나 좋았던 건 칠리노미 거 중에 괜찮아? 괜찮아? 그거 알지 너? 그 빡쳐가지고 엎드려있어. 그러면은 야 울어? 울어? 우냐? 이게 진짜 화나는 거거든? 빡치지? 이게 진짜 빡치는 건데 그 느낌으로 이거까지 짜왔다. 근데 맥데디가 사족을 달아. 안 해도 될 말을 갑자기 이래. 딱 나이에 맞게 놀리네요. 굳이 왜 하냐? 그거는 자기가 자극을 받았다는 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. 그렇지. 감정을 드러낸 거야 상대한테. 그래서 익명으로 누가 삐졌다 이것까지 나와 방송에. 라운드 3 카키 대 vs 레이보이. 아 이 편이 재밌었던 건